네, 안녕하세요. 프라하트입니다. 네, 1대 144 스케일 HG 뉴 건담입니다. 네, 가조립 했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부족한 상태였고요. 패널 라인을 디테일하게 좀 많이 파주고, 그리고 프라판 이용해서 양각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업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일단 가조립 후에 이런 아트나이프를 이용해서 이제 기본적인 패널 라인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 색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패널 라이너입니다.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 이렇게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선을 점점 굵게 만들어서 원하는 굵기로 파줍니다. 패널 라인 새길 때는 가이드 테이프를 이용해서 선이 삐져나가지 않게 작업을 하는데, 작은 모형을 할 때에는 프리핸드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거의 가이드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도색은 이제 블랙과 화이트만을 이용해서 음영만 에어브러시 도색을 하고, 나머지 컬러는 이제 붓도색입니다. 제가 이제 밀리터리 할때 쓰는 방식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색깔 들어간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것 같이 좀 이렇게 깊이감 있는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바주카 보시면은 필터링과 워싱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좀 미술적이고 또 에어브러시와는 굉장히 다른 느낌의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붓도색의 또 재미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 좀 진한 컬러 이런 부분들은 다 필터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작업 과정 요약은 이렇고요. 이제 작업 과정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붓도색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에어브러시 사용하지 않고도 다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런너별로 나눠놓고 조립을 하면 편리한 것 같습니다. 네, 패널 라인을 처음 긋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케치가 필요하죠. 부품이 크면 이제 선이 삐뚤어질 수 있어서 가이드 테이프가 필요하지만, 이제 부품이 작을 때는 이렇게 프리핸드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입니다. 이제 아트나이프로 새겨진 홈은 아주 좁기 때문에 그보다 약간 넓은 이런 패널 라이너로 선을 넓혀갑니다. 저는 패널 라이너를 0.75, 0.1, 0.2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데, 이건 다 개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굵은 패널 라이너는 없어서 이제 스핀 블레이드를 이용했는데, 뭐 다른 도구를 이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양쪽에 짝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얇은 라인을 조금씩 넓혀갑니다. 이제 프라판을 이용해서 밋밋한 표면에 이제 작은 디테일들을 만들어 줍니다. 네, 이런 작업을 하려면 이제 커팅 매트가 필요하겠죠.
네, 패널 라인을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그렇게 큰 표가 안 나지만 도색을 다 했을 때는 여기가 좀 더 자세한 표현이 된 것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홈을 파내거나 면을 깎아낼 때는 플라스틱을 마치 사과 깎듯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쪽 면을 깎아내다가 여기 아예 절단을 해서 사이코 프레임을 만들어 볼까 하는 마음도 살짝 있었는데 오버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자중했습니다. 이 상반신이 가장 심심해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작은 요철들을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서페이서는 주로 이제 천방을 많이 쓰는데 500방울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그냥 500방울 뿌려주었습니다. 굉장히 거칠죠? 네, 이렇게 해서 상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체는 양각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프라판을 많이 이용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 마스킹 테이프를 프라판에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부품들을 만들어 나가면 복사가 되겠죠? 부품 복사가. 라인이 똑바로 가야 되는 부분들은 가이드 탭을 이용하는 것이 확실히 깔끔하고 좋겠죠.
양감 느낌이 너무 부족한 하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품들을 만드는데, 한쪽 세트를 만들고 한쪽 세트는 복사해주면 되겠죠. 네, 이 작업이 뭐 세세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곡면을 팔 때가 선이 삐뚤어지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네, 펜 내리는 디테일을
많이 하지는 않고 단순하게 처리했습니다. 패널라인 작업 영상이 상당히 이미 길어져서 실드 작업하는 것은 이 정도쯤에서 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도색이 들어가기 전 단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모든 부품을 검은색으로 칠합니다. 붓으로 칠해도 상관은 없겠죠? 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화이트로 전 부품을 명암 도색해 줍니다. 네, 이것도 에어브러쉬가 없다면 스펀지로 작업하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네, 색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밝음과 어두움만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이후에는 필터링으로 컬러를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담이 주요 컬러가 이제 화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화이트로 밝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필터링을 이후에 하지 않고 부분 부분 컬러를 칠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필터링은 귀가 비치는 도색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암 도색에 음영 변화를 이렇게 살려볼 수가 있다는 점이 재밌는 점입니다. 이 필터링은 스케일 모형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는 도색 방식입니다. 톤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터링은 뭐 꼭 하셔야 되는 작업은 아닙니다. 본인 취향에 안 맞으면 그냥 컬러를 깔끔하게 칠해주면 되겠죠. 네, 도료와 물을 5:1 이상으로 섞어줍니다. 물론 더 묽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필터링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원하는 컬러가 안 나오면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톤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도색 표현 방법은 수채화랑 거의 비슷합니다. 속이 비쳐 보이는 거죠. 종이에 칠하는 수채화는 계속 반복해서 칠하면 종이가 젖어서 찢어져 버리죠. 하지만 이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아무리 반복해도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수채화랑 다른 점이고 수채화를 잘 못 그리는 사람도 이런 방식을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 필터링 도색의 경험이 없으면 이걸 하는 도중에 뭔가 도색이 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도색을 해야 됩니다. 네, 2차 필터링입니다. 색감을 조금 더 어두운 색을 내고 있죠. 네, 혹시 이제 필터링에 대해서
관심이 좀 가셨다면 밀리터리 스케일 모형을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필터링 뒤에 반드시 워싱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스타일일 뿐이죠. 지금 보기에 도색이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필터링은 건조가 다 되면 그 진가가 나타나죠. 네, 지금 닦아내는 거는 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후에 파스텔로 좀 더 톤을 만들어주면 핸드페인트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죠. 이제 컬러가 필요한 부분들은 아크릴로 붓도색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런 붓도색은 굉장히 일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편집에서 많이 생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두운 컬러 중에서 색감에 약간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들 필터링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터링은 이제 건조가 다 돼야지 그 느낌이 다 표현이 됩니다. 도색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이상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톤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필터링입니다. 네, 이제 전반적인 톤이 다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세밀한 변화는 또 개인적인 취향이 있어서 파스텔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톤을 만들면 되게 깊은 색감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랜덤함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핸드페인트만의 또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파스텔이 고정된 이후에 붓도색이 필요한 부분들 모두 도색해 줍니다. 네, 이제 긴 여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패널 라인들 부각시키기 위해서 수성 워시 용액을 이용해서 패널 라인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물로 닦아내게 되면 작업이 완료되겠죠.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